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의 저는 구독돌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앞쪽에 보이는 요 촌집을 여러분께 안내를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위치는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고요. 예, 그리고 136평입니다. 예, 지평수는 25평 정도 되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예, 수리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들. 요 주변으로 해서 제가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변에서 우측편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측편으로 쭉 마을이 있고요. 마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 아래에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집이 듬성듬성 있는데, 이 마을이 형성된 거는요, 되게 오래되어 있으면서, 이 주변으로는 바닷가도 가깝고, 바닷가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토암산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는 하천이 흘러요. 개울이. 그 전봇대 사이로 해서, 전봇대 사이로 해가지고, 계곡이 흘러요.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보이는 거는요, 그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경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집을 한번 보여주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이쁘시죠, 여러분들? 촌집 치고 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그 대지 면적 136평인데요, 알차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입구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텃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편으로도 이렇게 화단처럼 해서 텃밭이 되어 있고, 예, 이 집 같은 경우는요, 그 논 사이에 딱 집이 들어있어요. 논 사이에. 예, 양옆으로 삥 둘러가면서 논이 되어 있어요. 먼저 바깥쪽부터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요, 창고로 사용하고 계세요. 창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텃밭이 따로 또 있습니다. 텃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밤나무가 있네요. 여기 밤나무. 예, 밤나무가 있고, 예, 옆에 보면 농기구하고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요 집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있던 집인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집인데 사용은 하지 않고 이렇게 창고로 이렇게 만들어서 창고로 쓰고 계세요. 나무도 떼는 준비해 놓으셨고, 농기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앞쪽에 나오셔서, 예, 요 보이는 요게 화장실이에요. 예. 이 집 같은 경우는요, 그 조금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집 올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집 안에 화장실은 없고 바깥쪽에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그대로 예전에 쓰던 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계시고 계세요. 그 만약에 요걸 보고 하시겠다고 하신 분께서는 그 화장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예, 이렇게 담이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고 다시부터 반대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반대쪽 한번 볼게요.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쭉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옆으로 다 논이 되어 있어요. 논. 예, 뒤쪽으로는 텃밭이 있고, 근데 반대편 같은 경우 이렇게 에어컨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존 집, 예전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한걸 표시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지붕 처마 보이시죠? 예, 이걸 그대로 올 리모델링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뒤쪽까지도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고가 또 있고, 예, 뒤에는 이 땅은 아닌데요, 이렇게 텃밭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이거 뭐 농사를 잘 안 지으시니까요, 이런 텃밭 같은 경우는, 예, 지인분들께서 이거 그냥 쓰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갖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쭉 마당 정면을 보셨고, 예, 요게 집 입구 정면에서 봤었을 때 풍경입니다, 여러분들. 집 입구에 봤었을 때 이렇게 풍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부터 안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집 같은 경우는요, 기름보일러입니다, 여러분들. 기름보일러 뒤쪽으로 해갖고 보일러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거실을 만들어 두셨어요. 거실이 이렇게 돼 있고, 집 이쁘죠,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정말 깔끔하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들어가서 거실에서 좌측편으로 들어오면 방이 있습니다. 방. 이렇게 방 보이시죠?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같은 게 주말에 오셔서 이거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장님께서. 그냥 시내에 사시면서 주말에 오셨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돌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돌도 이렇게 있고. 수석을 하시나 봐, 수석. 그 다음에 이렇게. 거실에서 바로 들어오면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이렇게 새로 하신 거딱 보이시죠?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좌측편으로 또 방이 또 있어요. 방이 이렇게 쭉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그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한번 좀 눌러주시면은, 구독도리가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가면은 또 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방이 있어요, 방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예. 쭉, 방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이제 요러, 이 방에서 또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게, 거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또 되어 있고요. 잘 보이시죠? 괴목도 하시나 봐요. 괴목도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달아내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하셨어요. 천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기존 촌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방수부터 시작해갖고 마감을 깨끗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천장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붕이.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내신 거예요. 요거. 그래갖고 여기 거실을 만들어 놨고요. 요 벽은 파벽돌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파벽돌로 해놓으셨고, 네, 여러분들 보셨나요? 방이 세 개에 거실이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안쪽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실이 있고, 방 들어가는 입구 쪽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주방이 있고, 주방 안쪽 좌측편으로 해서 방이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이쪽에 방이 있고.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예, 일단 공기는 너무 좋습니다. 공기는 너무 좋고, 위치도 좋고, 한적하고, 조용하고,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자, 집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구독돌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의 구독돌이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리모델링 깔끔하게 해놓으신 예, 세컨 하우스로 쓸수 있는 이렇게 촌집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은 구독돌이가 힘이 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궁금한 거나 의문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그 번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번호로 저는 몇번 물건을 봤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의 구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